7월 14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72장 새 찬송과 18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를 한 주제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4절에서 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5절에서 말하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앞절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절에서는 신자는 모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게 이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자로 지내면서 참 많이 듣기도 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성령 충만은 무슨 어빌리티, 뭐 하나 생기는 것처럼 그런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해줍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술 취함은요, 술 기운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술 취하면요, 술 기운으로 용감해져서 막말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말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렇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이 성령 충만한 것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시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높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며 또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은 때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편해졌다고 감사합니까? 하던 일이 다 잘 되어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 감사한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으며 우리는 감사할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일 때 발견할 수 있으며 감사함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요, 세상과의 관계에 기쁨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를 내 중심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렇게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이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된 관계입니다. 즉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못해서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듯 경건한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남편은 어떻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희생까지 감수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지신 희생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교회를 거룩함이 위함이고 둘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며 셋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행하신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은 교회가 그리스도 그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룩함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모든 것을 다해 지키며 보호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를요, 내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해 나 자신을 잘 모른다고 대화도 잘 안 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붙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 안에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요.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와 간구로 또한 삶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며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이 종과 상전은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갑과 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이고 어떤 사람이 을일까요? 우린 모두가 다 갑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주께 하듯 서로 복종하라. 즉 인간 주인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그 자기 인식 속에서 세상 주인을 섬기는 것이며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를 섬기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즉 형식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결한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동기와 행동은 자신이 종이든 주인이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 자신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죄 많은 우리는 날마다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그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악한 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는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는요, 어떠한 악한 영이 나에게 오더라도 영적인 싸움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울 때 그냥 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그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실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나는 힘들게 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고 마가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고 에베소서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고 늘 항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러나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요, 주 안에서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서로 죽게 하듯 섬기며 사랑하며 또 나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전신갑주를 입어서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내 중심에서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신 그 삶,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기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무엇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내게 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